안녕하세요. 뮤즈택자 예수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가난한 방이 됐네. 여보. 여보 방이 낡은 복도방에 들어온 것 같아. 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. 눈부신 게 싫어서. 내 반쪽은 화려한 걸 싫어한다. 아버님이 비싼 파카를 주셨는데도 입지 않고 싼 파카만 입고 다닌다. 세상엔 색깔도 많은데 내 반쪽은 두세 가지 색만 있는 세상에 사는 것 같다. 이쁘게 장식되어 있는 방을 소박하게 만드는 반쪽을 보며 방도 그를 닮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. 화려한 액세서리에 원색 컬러만 좋아하던 나도 장신구가 없어지고 옷도 수수해지고 운동화만 신고 다닌다. 노란색을 좋아하다가 톤 다운된 연두색을 좋아하게 돼서 연두색 티를 사려니 눈 아픈 색이라고 만류하는 남편 때문에 결국은 못 샀다. 남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돋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미 장식된 것도 수수히 바꾸는 내 짝꿍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낀다. 요란하고 번쩍이는 세상에서 깊이 있고 조용하고 수수한 것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.